육중한 체격에 비해 순간 최고 시속이 굉장히 빠르고 최고 시속에 도달하는 가속도도 빠르다. 패스 성공률도 높기 때문에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우며 공이 끊기면 스피드를 활용해 빠르게 수비에 복귀, 공격을 끊기도 하는 진정한 괴물 수비수. 김민재 선수의 붙어있는 칭호 괴물 수비수, 그가 드디어 나폴리 입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민재가 중국으로 이적했을 때 김병진은 많이 아쉬운 선택이다. 그동안 중국으로 많은 선수가 갔으나 유럽행에 성공한 선수는 본 적이 없다라며 아쉬워했습니다. 리그 수준이 낮은 중국 무대를 택했을 때 많은 비판이 있었고 중국화될 것이란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민재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슈퍼리그는 막대한 자금으로 세계적인 공격수들을 보유하고 있어 피지컬도 좋고 다 잘하는 선수들이라 상당히 버겁다고 설명했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은 막강한 자본력으로 무차별적인 외국인 용병을 사오던 시기여서 외국인 선수 규정까지 생겼습니다. 구단은 외국인 선수 4명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3명까지 출전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국 소속팀에 막강한 용병 3명이 있어 김민재가 벤치를 지킬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리그 9경기를 출전하며 베이징의 선두 질주에 기여했었습니다. 이후 유럽 진출을 목표로 삼았지만 베이징은 팀 내 최고 수비수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부터 유벤투스 등 많은 빅클럽이 관심을 보냈지만 협상 단계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베이징에 공식 오퍼를 보내기도 했지만 이적료에서 합의를 못하면서 이적이 실패됐습니다. 그리고 베이징과의 계약이 끝난 후 그가 택한 팀은 터키에 있는 페네르바체였습니다. 계약 기간 4년, 터키 1부 리그에서 19번 우승한 명문팀입니다. 당시 아시아 최고 수비수가 온다는 소식에 페네르바체 팬들은 수많은 축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빅리그 진출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런데 나폴리로 결정될 당시 나폴리 팬들이 김민재가 어떤 선수였냐는 질문에 페네르바체 팬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김민재는 세계 최악의 축구 선수입니다. 그는 매주 부상을 당하고 자책골을 넣고 퇴장을 당합니다. 우리 팬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 역시 추천하지 않습니다. 나도 나폴리 출신인데 다른 플레이어도 고민해보세요. 이런 선수는 나폴리에 어울리지 않아요. 페네르바체에서 김민재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데뷔전에서 이적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동료들과 호흡을 맞출 시간이 부족했으나 87분 동안 완벽에 가까운 수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활약으로 팀은 2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런 그의 활약은 페네르바체 팬들로부터 환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3-2014 시즌 이후로 한 번도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했기에 김민재가 있을 계약 기간 4년 내에 우승도 가능할 것이라는 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 김민재를 향한 터키 언론은 페네르바체는 리그 최고의 조화로운 수비진을 갖추게 됐다. 김민재는 매우 가치 있는 선수이며 연계에도 매우 능하다라며 극찬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김민재의 이적은 페네르바체 팬들로 하여금 상당한 충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나폴리행 결정이 있기 전 프랑스 리그의 스타드 랭과 김민재가 개인 합의를 마쳤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스타드 랭은 김민재가 중국에서 활약하던 당시 그를 가르쳤던 브루노 제네시오 감독이 있던 곳입니다. 제네시오 감독은 프랑스 언론에서 김민재의 영입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자신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폴리보다 스타드 랭이 김민재 영입에 더 앞서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스타드 랭 공식 인스타 댓글에는 김민재 영입을 반대한다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재는 쓰레기다. 절대 사지 마라. 김민재는 매우 나쁜 선수다. 사면 안 된다. 하물며 김민재 이름과 함께 쓰레기통 아이콘을 함께 올려두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들의 정체는 페네르바체 팬들이었습니다. 스타들은 이적이 가까워졌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민재 영입을 무산시키기 위해 나타난 페네르바체 팬들이었습니다. 스타들은 팬들의 반응은 찾을 수도 없을 만큼 페네르바체 팬들이 댓글을 점령한 상태였죠. 선수를 쓰레기로 매도하면서까지 제발 사지 말라고 조언하는 팬들이었습니다. 김민재는 우승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에 얼마나 간절한 잔류를 원하면 이렇게까지 댓글을 남길까 싶기도 합니다. 김민재는 한국의 반다이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반다이크는 세계 최고의 수비수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수비력으로 지적받던 리버풀은 반다이크 합류 후 세계 최정상급 수비로 올라선 점에서 그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김민재는 시간이 문제였을 뿐
빅리그행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후 페네르바체 감독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김민재가 팀을 떠날 게 확실해졌다. 바이아웃을 지불할 팀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이적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나폴리가 얼마나 김민재를 원했는지는 계약 단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스타들에는 바이아웃 분할 납부를 요청했지만 나폴리는 라우렌티스 회장까지 나서면서 바이아웃 금액을 두 시즌에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해 페네르바체 경영진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폴리행이 결정되었을 때 구단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김민재의 이적을 공식 발표하며 한국어로 나폴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민재 선수 라고 알렸습니다. 이탈리아 세리에 A에 진출한 세 번째 한국인 선수가 되었으며 중앙수비수로는 빅리그 진출 두 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민재는 팬들로부터 압도적인 사랑과 응원을 받았다. 페네르바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야 한다는 것이 슬프지만 축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라면서 자신의 능력을 성장시켜준 페네르바체에 감사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렇듯 김민재는 유럽 클럽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데 한 시즌이면 충분했습니다. 끝으로 그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는 페네르바체의 팬이 남긴 SNS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나폴리는 아주 좋은 센터백을 얻었고 행운을 빕니다. 김민재는 우리에게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팀의 영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